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바둑 리그가 10초 피셜로 이제 진행이 된대요. 이번 바둑 리그는. 이게 과연 양질의 대국 컨텐츠가 나오겠냐 신청이 이거죠. 왔습니다. 스미레와 최민서 프로가 대국을 하네요. 10초 피셔죠, 지금 이룰이. 지금 그러니까 바둑 리그 이제 바뀌는 바둑 리그 룰로 스미레와 최민서라는 지금 몇 년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소속의 남자 프로인 최민서와 스미레가 인터넷 대국 10초 피셜로 바둑 리그 룰입니다. 근데 초반에 꽤 당연한 수들은 바로바로 뒀나 봐요. 시간이 좀 축적이 돼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대국 신청 걸어 놓으셨나요? 아니요. 예, 걸어놔 주세요. 이게 궁금한데. 요거 좀 볼까요? 그럼 요바둑, 일단 요바둑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미레 대 최민서 프로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충 알려주세요. 흑이 스미레입니다. 흑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날 여섯, 어떻게 일하지? 일곱. 그러니까 지금 저 좌하기 쪽에는 102점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넘어가는 하나, 것과 그리고 귀로 단수쳐서 사는 수도 있죠. 네, 제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수금 뭐 그리고 하루 걸러서 뭐 하루 정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에 바둑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 빼먹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흑이 지금 행마가 좀 뭔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그냥 버틴 거네요. 네. 그냥 하나, 평범하게 날개살 둘, 나가면 셋, 아까도 넷, 떨어지니까 다섯, 네. 여섯, 안 일곱,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덟, 아홉. 근데 근데 이들이 예, 네. 그박 하나, 둘, 바뀐 셋, 바둑 리그 넷, 제한 시간으로 이렇게 다섯, 대국을 하는 것이 여섯, 이해가 되는 게 일곱, 이들은 여덟, 이제 아홉. 지명을 받을 확률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하나, 대로 속으로 그게 몰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네. 완전히 강수네요. 뭐 본수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두 기사는 스미레와 최민서는 예선을 뚫어야지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뀐 바둑리그 제한 시간 룰대로 인터넷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레는 흥행 고려해서 지명할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열리는 수가 살리려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여기 붙이면 죽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제한 시간 룰이 바뀝니다. 지금 이 대국처럼요. 10초 피셜로 바뀐답니다. 예. 그 10초 바둑인데 빨리 두면은 시간이 10초씩 쌓이는 거예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해서가 더 유리한 룰이죠. 그렇죠. 오, 저기 근데 A마크 단 사람을 일본의 우승자도 더 주네. 누굽니까? 저 일본 우승자는? 보스 오라 유타. 신인왕전 우승자인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좌변하고 상관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뭔가 귀를 살려고 하면은 치중 한 방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모양상으로 날을 자라야 되는데 단수치고 빠지는 게 냉정한지 네. 날을 짤때 막아주면 대국 날을 짜가 신청이 선수인데 왔습니다. 네. 날을 짤때 빈상각할까봐 1분에 10초 피셜일 거예요. 1분이 있어.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아 그걸 고민하려고.
아, 2단저 치는 수가 있습니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막으면 호구 칠 둘, 생각인가 보네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그 스미레가 지금 저흙세 점을 그 좌변 쪽에 흙세 점을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근데 살리려면은 상변 수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살리는 건 쉬워요, 저기. 하나, 어떻게 살립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붙이면 그게 거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무사한지. 아, 살리는 과정 속에서 거기 벽이 생기는구나. 예. 네. 이렇게 하나, 젖힐 수도 있고. 둘, 네. 어, 셋, 벽이 아주 넷, 다섯, 여섯, 교묘하게 잘 일곱, 뒀네요. 저 여덟, 좌변을 끊고 아홉. 한칸 뛰는 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 나오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가 막혀 있어도. 그런데 한점 연결한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아마 대개 수읽기는 이걸 씌운 걸로 세 점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제한 시간 1분에 10초 하나, 피셔로 두고 있습니다. 이두 둘, 기사가. 셋, 네. 1분 10초 피셔가 넷, 두다 보면 생각보다 다섯,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섯, 계속 일곱, 시간이 쌓이니까요. 여덟, 예. 아홉. 하나, 둘, 저 셋, 그래서 이제 넷, 당연한 다섯, 수들, 뭐 상대가 여섯, 단수 쳤을 때는 뭐 일곱, 상황에 따라 여덟, 다르겠지만 당연한 수들은 바로바로 두어 갑니다. 지금 백은 여기저기 다 수습만 하면 되지 않냐, 바둑이. 여기 네. 집이 없지 않냐, 이거죠. 바둑리그는 이제 그 장고대국이 있고 그 일반 대국은 그 속기대국은 제한시간 어떻게 됐죠? 10분 주나요? 15분 주나요? 아, 5분 주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장고대국이 1시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40분인가 1시간인가. 아무튼, 바뀌는 제한시간 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 10분에 20초 피셔다, 속기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좌악기는 또 무슨 수가 있죠? 그쵸, 그 수가 있죠. 근데 백의 수읽기로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흙에 바르면 이렇게 패를 하는 건데. 네네. 물론 이것도 한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패 만드는 건 흙이 패졌을 때 너무 손해라서 그렇죠. 거의 이 패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백은 이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저 단, 이렇게 되면 백이 그냥 산 건가요? 예, 당장은 이게 흙이 하나, 잡으러 가려면 둘, 셋, 이 넷,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섯, 네, 막고 다닐 여기서 수가 흙이 대책이 있고, 없다는 거죠. 여덟, 네. 이거는 양패고 그렇네, 양패로 백이 살았습니다. 하나, 이쪽 두는 둘, 거는 셋, 연결해서. 넷, 네. 다섯, 여섯, 모양이 일곱, 야무지네. 여덟, 아홉, 자, 스미레 대 최민서 프로의 바둑입니다. 하나, 백의 둘, 수읽기가 더 정확한 것 셋, 같아요, 지금은. 넷. 네. 지금 흙은 여기를 둬서 난 이거 서훗으로 지키기 싫다는 거죠. 그냥 연결만 하면 이교환으로 되는. 난 지켰다. 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를 먼저 붙이고 싶은데. 장고 기보가 아무래도 그렇죠. 더좀 내용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10초 둘, 바둑이 아니라 셋, 10초 넷, 피셔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해설을 못할 정도로 원래 10초처럼, 10초 바둑처럼 그렇게 정신없진 않겠네. 하나, 둘, 셋, 피셔 넷, 룰은 어쨌든 다섯, 두면은 10초가 여섯, 쌓이는 거니까. 일곱, 여덟, 아홉. 이겼나 보네요, 그냥. 대국 신청이 아, 왔습니다. 살아두면 이긴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우합정 모양은 어떻게 나온 둘, 거예요? 셋, 하나, 4.33파도 둘, 그 붙여서 나온 모양이죠. 아, 흙에 귀를 판 거죠? 네. 여기, 예. 어, 지금 약간 꿍꿍이가 있구나. 아, 따내는 수를 선수로 하려고 보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아기를 받아라. 그럼 우상기를 네. 선수로 세 점을 이어서 하나, 네. 끝내기로 둘, 많이 득이다는 셋, 얘기죠. 넷, 네. 그 베개 수류기는 원래는 여섯, 이제 일곱, 여기서 세 점을 잡을 여덟, 생각이었는데 아홉, 네. 일단 안전하게. 하나, 어, 둘, 이제 화변 셋, 100이 살아야 넷, 되겠죠? 다섯, 화변 100이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살렸나 그냥? 아홉. 아, 피가 많았으면 6개짜리 절대 안 들었을 그런 수 같은데. 네.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저 우변에 100대만은 안 잡히나요? 죽을 일이 없나요? 우변은 여기 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돌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면 삽니다. 하나, 일곱 개면 두면 살아요. 둘, 셋. 일곱 개로 일자로 쭉 늘어져 있으면 살고, 여섯 개는 죽습니다. 둬도 죽고, 여덟 개는 안 둬도 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역시 근데 스미레. 열심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네요, 스미레. 요즘 대국이 굉장히 하나, 많단 말이죠. 둘, 뭐 최단기간 셋, 넷, 다섯, 100국을 여섯, 소화했다 그러는데 그 일곱, 기록인이라고 여덟, 합니다. 100판을 뒀대요, 최단기간. 흙이 못 이기겠네. 하나, 네. 둘, 그렇죠. 집이 셋, 집이 없어. 넷, 아, 흙 다섯, 집이었군요. 여섯, 예. 일곱, 대략 한 어느 정도 여덟, 차이입니까? 아홉. 반면으로도 나쁘지 않을까. 10초 피셔면 인공지능 외운 젊은 기사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하시네요. 아니죠. 그냥 어린 사람이 유리해요. 얘. 네. 근데 그 어리다는 기준은 저기 20대 하나, 중반까지는 별로 해당 둘, 사항이 없고 셋, 넷, 30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방금 저 백이 하나 먹여친 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두면 4월에 걸리니까. 아, 거기 두면은 펜가요? 예. 만약에 하나, 그 바깥쪽이 둘, 막혀 있다면. 셋, 넷, 다섯, 뭐 나가면 여섯, 아마 일곱.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 백이 뭐 아주 까다롭게 바둑을 두네요. 빈틈이 없습니다. 만약 저 먹여쳤을 때 흙이 산다라는 하나, 것만 둘, 하면은 살 수는 있었잖아요. 넷. 네. 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기 두면 사는데. 네, 그게 사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두면 살긴 사는데. 이렇게 아, 사는 건 네, 없죠, 실전. 그렇죠. 3점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상기를 안 받고 버티고 있죠. 지금 치중한 패인데. 치중하면 붙여서 패죠. 네. 어? 어. 예. 어, 아닌데? 왜요? 뭘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당장 잡으러 가면 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넘어서. 다섯, 여섯.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의미 없어 보이네요. 네. 하나, 둘, 하여튼 지금 집이 없는 흙으로서는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둘, 셋, 아, 세 넷, 점이 죽나요?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제가 두 점은 무조건 아홉. 살려야 되는데. 그냥 막고 막아놓고 그냥 이제 여기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네. 패도 낼 하나, 생각이 없구나. 둘,
셋, 그냥 둬도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개인적으로 요 바둑이 넷, 끝나면 스미레에게 다섯, 대국 신청을 하면 여섯, 지금은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미레 뭔가 하나, 묘수를 찾아내야 둘, 됩니다. 하나, 둘, 네, 지금은 없습니다. 셋, 지금은 수가 없어요. 넷, 네, 다섯, 계속 쭉쭉쭉쭉 여섯, 나가면 없는 거죠. 일곱, 여덟, 네. 아홉. 수순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죠, 좀. 먼저 쳤다. 이건 뭘 걱정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하게 하려고 여섯, 하는 건가요? 일곱, 네. 여덟, 하나, 둘. 이건 안 되죠. 그쪽에 끊어도 여기만 집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다섯, 예, 그리고 여섯, 결국적으로 여기 일곱, 너무 꼬누리표가 있어서. 여덟, 아, 아홉. 우상기 쪽에. 그렇네. 하나, 둘, 어? 셋, 그 다음 수는 뭐지? 넷, 다섯, 여섯, 버리진 일곱, 않죠? 어? 오. 아, 뭐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었네요. 어, 이것도 흙이 죽었습니까? 죽은 건 아니고. 예. 막으면 단전 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아, 이으면? 이으면 처처에서. 아, 이때 흙이 못 있는다는 거죠? 예. 예. 굉장히 특이하게 정리하네요, 근데. 예, 어, 근데. 자신감이 있네요, 수에. 예? 너 거기도 써? 그거 안 되는 수야, 하고. 예. 그, 펜은 날 수 있는데, 저 치면 펜은 되는데. 네. 예, 근데 이 펜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실상 낭패잖아요. 하나, 그렇죠. 둘. 우상기 셋, 쪽에 치중을 넷, 가면 흙 다섯, 모양 전체가 폐가 여섯, 납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곱, 긴장감 여덟, 있게 되지? 대국 신청이 아홉. 왔습니다. 어? 뭐야? 어? 뭐지? 저 치고 두면 어? 이거 잡혔잖아요. 물론 지금도 패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나, 아, 우상기 쪽 패 때문에. 셋, 넷. 근데 왜 다섯, 여섯, 왜 일곱, 이런 선택을 했지? 여덟, 하나. 그렇죠. 패가 있어서 괜찮다. 대국 신청이 맞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왜 굳이 이렇게. 네. 저 좌상 쪽에 패감을 어떻게 써야 되나? 좌상 패감 없죠. 그죠? 안 되죠. 네. 왜 안 집었지? 어. 그렇다고 지금 흙이 살아가더라도 좌변이 죽진 않잖아요. 좌변을 잡으러 올걸 걱정했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팻감인가요? 그, 두 점 나가는 수가 있는데. 네. 어, 볼까요, 한번? 역상 수익기를 하나, 해봐야 되는데. 둘. 아, 이거 흙이 안 되네요. 어, 안 됩니다. 쉽고 젖히면 패다? 그니까, 거기도 있잖아. 아, 이거 뭐, 저기 있는 게 그거죠? 그 너무 우변 흔들리는데. 하나, 네. 둘, 우변 100대마도 지금 못 살아 있는 넷, 상황이니까. 네. 다섯, 너무 여섯, 오히려 바둑이. 일곱, 오히려 여덟, 방금 백이 패감 쓴 자리를 흙이 찝으면서 받으니까 어, 꽤 까다로워졌습니다. 백이 너무 방심했어요. 네네네. 하나, 둘, 지금 역시 셋, 스미르 만만치 않아요. 바깥에를 어디 지켜야 돼요? 나오는 수 때문에.
합연과 바꿔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우변을, 흙이 잡을 수 있으면은 사실 하변은 작은 곳이죠. 자, 있고요. 이거 뭔가 심각해지네. 근데 지금 다 패감 쓸 자리를 미리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흙은 그냥 네. 우상기를 오공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네네. 오공도라고 주장하고 하나, 수상전을 둘,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셋, 오공도면은 몇 넷, 수입니까? 다섯, 오공도는 8수죠. 여섯, 여덟 일곱, 수입니다. 여덟, 아홉, 어우, 시간이 없죠. 하나, 네, 지금 흔들려. 둘, 오, 지금 시간 셋, 공격 들어갔어요. 넷, 다섯, 주자마자 스미레가 바로 여섯, 도와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백은 자력으로 사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이어야 되나? 아, 여기 근데 이으면 바깥엔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수상전이죠. 흑 입장에선 따내는 수도 있고요. 오, 설마 이거 역전극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으면 해결되는 것 여섯, 같은데, 일곱, 과연? 여덟, 막는 아홉, 걸 보고 있네. 하나, 그쵸? 잘 예. 주네. 셋, 넷, 하긴, 근데 다섯, 이 정도는 봐야지, 여섯, 왜. 별것도 아니지. 그렇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또 갈등. 저 일곱, 패를 딸 여덟, 것이냐? 아홉. 아, 일단, 근데, 백은 심리, 일단 뭐, 하나, 개관은 될 리가 둘, 없고, 회복 신청이 네. 왔습니다. 넷, 하나 안 받아. 다섯. 왜냐면 좌상기에서 백이 말도 안 되게 손해봐서. 그럼요. 거의 뭐 공짜로 예. 줬죠. 백은 저 귀를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을 잡은 최민선은 좌상 쪽에 하나, 백돌을 버려도 둘, 우상 쪽에 셋, 꽃놀이패가 있기 넷, 때문에 내가 괜찮을 다섯, 것이다. 내가 여섯, 이겼다라고 주장을 한 일곱, 거거든요. 여덟, 아홉. 이건 이미 근데 역전이 된것 같은데. 하나, 하나, 둘, 이어갑니다. 여기서 셋, 백이 넷, 다섯, 오공도 쪽을 여섯, 이으면 일곱, 수상전을 봐야 여덟, 됩니다. 아홉. 자, 일단 수를 메꿔갑니다. 근데 그렇게 메꿔야 되면 이미 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저걸 빈상각으로 두겠다는 소린가요? 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셋, 들어가겠다는 넷, 얘긴데. 네네. 그럼 이미 여섯, 졌죠, 백이. 일곱, 화변 쪽에 흙 여덟, 패감이 있거든요. 아홉.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둘, 메꾸는 게 회복 패감이란 소린데. 신청이 왔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이거 스미레가 아홉. 대역전을 하나? 하나, 이걸 지나, 백이. 하나. 이거 최민석 프로 좀 아프겠는데요? 다행히 그쪽에 좀 패감이 있네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네. 치면. 둘, 좀 받고. 셋, 넷, 좀 막으면. 다섯, 여길 들어가겠다니. 여섯, 그러니까요. 일곱, 그렇게 패를 하겠다. 이게 이어야 8수니까. 하나, 둘, 네. 셋, 넷, 하나, 다섯, 둘, 여섯, 셋, 일곱수. 백은 넷, 7수밖에 안 돼요. 다섯, 여섯. 그럼 수상전은 안 되는 거죠? 아, 그치. 거기 패감이 있어. 거기도 있고, 막는 게더 패감인데. 어차피 못 이으니까. 막으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네, 백이. 대역전 당하네. 아니, 백이 야무지게 좌하 쪽부터 해갖고 바둑 잘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스미레가 저 상변 쪽에서 끝까지 버틴 게 승차기네. 자, 일단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그냥 집었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하변의 패감이 몇개 정도 나옵니까? 하나, 하변은 이제 절대 둘, 패감은 없습니다. 셋, 하나도 넷,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하변을 쓰지 여덟. 말고, 그러니까 거길 쓰든지. 아, 저기 쌍잎 찌르는 건안 받는 건가? 저하기 정도로 이길 수 있으면 저하기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네. 아기는 개가도 해봐야 돼서. 근데 지금 저 치는 것도 괴롭네요, 받기가. 네, 네, 밖에 아주 패감이 또 짜증나죠. 나오니까요. 네네.
둘, 아, 이거 재밌습니다. 셋, 그래도 막아야 될 텐데. 다섯, 기분이야. 어? 아,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팩감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흑이 패감 한번 쓰더라도 안 받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패니까. 아, 근데 이거는 안 받기가 너무 힘든 게, 네. 여길 이으면 잡긴 잡거든요? 그러면 메꾸는 게다 팩감이에요. 그렇네. 그것도,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건 막는 게 맞지 않나? 하나, 기분이 아무리 그러니까 나빠도. 둘, 백이 한칸 셋, 뛴 것은 넷, 흑이 저길 두번 다섯, 두더라도 바로 안 여섯, 죽으니까 둔 건데, 일곱, 거기서 패가 여덟. 나면은 수상점 메꾸는 것이 다 패감이니까. 어, 그걸로 되나요? 그걸로 이기나? 네. 어? 아,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어? 아! 아, 백이 올인는다, 드디어. 지금. 예. 어? 진짜 그런가 보네. 아, 하나, 그렇네. 둘, 아, 한수 차이입니까? 셋, 넷, 다섯, 예, 한 수차로 여섯, 잡혀요, 이게. 일곱, 여덟, 그럼 아홉, 이거는 뭐. 아, 이건 졌다, 하나, 백이. 둘, 백이. 셋, 백이 저렇게 넷, 다시 패를 해야 다섯, 돼요. 저 중간 이거는 쪽에 이게 힘까지. 흑이 그냥 따면 살아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타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방금은 오히려 흑이 이렇게 타협해도 흑이 많이 이겼을 것 같은데. 어? 패감 어딨었어? 아, 지금 화나서 그냥 때리고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야, 이게 이렇게 지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방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저 세계대회 우승자 우리나라 기사도 들어와서 보고 있네요. 누굽니까? 백홍석 사모님. 예, 백홍석 사모님도 깜짝 하나, 놀래서 둘, 이런 셋, 대역전극이 있어 하고 넷, 들어와서 보고 계십니다.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아홉. 자, 스미레. 거의 다 넘어간 바둑을 상대인 최민소 프로가 느슨한 수가 연발을 나오면서, 지금 승리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넷, 하변일 때가 다 잡힌 다섯, 거잖아요. 여섯. 네. 뭐, 안 세봐도 될까요? 안 세봐도 되죠, 이건. 네. 사상기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와, 대역전 당했네. 아까 그냥 찝었으면 깔끔했는데. 여기 찝었으면 진짜 깔끔했던 것 네네. 같아. 딱히 아무 수도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 하나, 상태에서 패를 했어도 되지 둘, 않아요? 셋, 뭐 넷,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저 상태에서 그냥 우상기 패를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 패를 해도 둘, 되고, 셋, 넷, 이런 데를 괴롭혔어도. 다섯. 다 패감이니까. 아, 이건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아쉽겠다. 방심했다. 네네네. 아. 스미랄 되게 잘 이기네요. 상대전 적이 5대 6기네. 그래요? 예. 오, 최민서 프로가 우리나라 그 청소년 국대 선수거든요. 스미레 대단합니다. 아, 아무튼 스미레 바둑 재밌게 잘 봤습니다.